돈이 보낼 때까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씨. 시험 빌어먹을 시험 때도 있겠고 P는 Q에게 위한 어떤 조건이다 라고 해서 질문이요 95번이요 그렇군 95번 봅시다 정신없다 95번 봅시다 에? 대조건 응짝 응짝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스톱 해석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아 잘 받고 있는 P면 Q이다 P이면 Q이다 Q가 맞는 거지 네. 그럼 P이면 Q이다 소문자를 써서 화살표로 나타내서 명제 조건이야 집합 조건으로 나타내면 라지 P가 라지 Q에 속한다 응 좋아 그지 그 다음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이면 P이다 명제 조건으로 썼죠? 진리집합으로 쓰면 R이 P의 부분집합이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래 부등식 나왔죠? 부등식의 영원한 친구도 수직사 됐어요? 뭐부터 그려볼까? P, Q, R, P 어머 세상에 3단 문법부터 써야 되겠다 P가 두 번 나오니까 됐어 안 됐어? 3단 문법 써보면 어떻게 돼? P이면 Q이다인데 R이면 P이다지 네. 그죠? 요거 수직선에 그릴거야? 수직선 놓고 선 찍 R R이 어딨냐? R 여기있냐? X는 B보다 크대 짜잔 됐어요? 네. 그 다음 P 어? 두 개네 두 개로 가야지 하나는 사회값이죠? 네. 하나는 바깥 하나는 그냥 쭉 나가는 건데 네. 생각을 해봐 사회값이 지금 R이 P에 포함돼야 돼 맞아 안 맞아 네. 얘가 지금 R이야 P에 포함돼야 돼 사회값이 여기 있고 바깥쪽 값이 여기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면 여기 포함 안 되지 네.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사회값이 여기 있고 사회값이 여기 있고 R이 여기 있으면 이것도 포함 안 되는데 그렇지 네.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게 누구 얘랄까 3보다 크다가 포함하고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 사회값은 바깥쪽에 마2 마1 됐어요? 네. 3은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P가 되겠지 아니 그 다음에 거꾸로 봐가지고 Q래 X는 뭐한다? A보다 크다 A보다 크다 어디로 그려야 돼? A가 더 왼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R 이게 Q지? R, Q. 어, Q Q Q 이렇게 쓰지 맞아 Q 이렇게 써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네. 됐어요? 요놈 봐야 되겠다 이거 어디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시작 A는 마이너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치 이제 막 등을 붙여 안 붙여 이렇게 안 물어볼 거야 어 3은 B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되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검토 정도는 해줘 A가 갖는 건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최대값이 20분 A 최대값 물어본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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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최소값 물어본 거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럼 B값은 얼마? 3. B의 최소값은 3. A값은 얼마? 마이너스 2. 2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됐어? 음력 어떤 거 처음에 해서? 두 번째, 3단 문법. 세 번째, 부등식의 영원한 친구 수직사. 됐어? 네. 그 다음. 누가 빨라? 90. 전체 집합 U에 대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합시다. P하고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래. 스톱! 여기까지 해석. 그렇지. 아니, 이게 발발이 나야지. 이제. 그 다음. Q하고 R의 합집합은 R이나 Q가 나왔다. 응? 합집합으로 튀어나오는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교집합으로 나오는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럼 얘가 뭐가 포함된다? 아니, 쿠아르 큐에 포함된다.
그럼 R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P는 어디 있는 거야? P는 이렇게 있네. 그 전체 지표 U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후딱후딱 가야지. 물어보는 거 Q지? 주어 찾고? 네. 나 P. P의 여집합이잖아. Q하고 Large Q하고 P의 여집합하고 관계를 살펴봅시다. Q가 들어가지? 네. 충분히 필요해. 충분. Q는 충분히 들어가니까. P의 여집합 안에 Q가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Q이면 P의 나피에? 나피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히 조건. 많이 안 나가! 피, 아래 여집합. Not Q. 작은 거가 아닌 거와 큰 거가 아닌 거. 이거 누구한테? 누가 더 커? 생각을 해봐. R이 Q의 부분 집합이니까 아래 여집합, Q 여집합, 부등호? 바뀌는 느낌이야. 그럼 화살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왼쪽으로. 그러면 나, 알은, 얘는 필요해, 충분히. 받고 있지? 맞았지? 피나겠지? 필요죠. 화살표 이리로 가잖아. 아, 맞아, 맞아. 네. 그치? 그럼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수학하세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안 돼. 이해가 안 가? 예전에 이해가? 어, 저 표정은 저, 참, 좀, 3년 가까이 됐는데 아는 표정이지, 모르는 표정이지, 아직도 헷갈려요, 내가. 모르는 표정인데? 2년 됐지. 2년 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새끼야. 모르는 표정이야, 아는 표정이야? 진짜 아는 표정이야? 잠이 덜 깬 표정이지? 어, 잠이 덜 깬 표정. 어, 아침 수업도 듣고 있으면 끝나, 주말 참어. 어. 학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엄마 나한테 전화해야 돼, 이제 학원 죽고 있나면. 확답 받아야 되고. 반 한반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어, 저기, 뭐, 다른, 저, 와이바는 다른 학생도, 다른 학원을 받으면 돼. P는 낫 아래기 위야. P는 낫 아래기 위야. P는 낫 아래기 위야. P가 있고, 아래, 여집합. P하고, 아래하고 여집합 관계. P 여기 있어. 아래 여집합. 파운드야. 그렇지. 그려놓고 생각하라고. 되지. 화살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지. 주어가 P지? 네. 필요해, 충분해. 충분. 충분. 수학하세요. 수학하는 느낌. 얘가 한 가지. 연습하기에 딱 좋은 문제입니다. 학교 이런 거 안 나오고. 학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다음 중 맞는 거 몇 개냐? 기억, 니네 팀. 요 정도로 나오는 수준 정도. 그려야 돼. 그리는 능력부터 갖춰야 되지. 그러니까 그리라고 하는 거야, 자꾸. 뭔지 알겠는가? 그 집합과 명제가 이렇게 연관이 돼. 됐어? 질문 잡아도 그냥. 이게 그냥. 됐냐? 자꾸 연습해봐야 돼. 눈으로 보는 거나 틀려.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네. 어, 그래, 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 다음 몇 번? 저 60. 60. 5번. 저 60. 62. 실수. XY에 대해서. 실수 XY야. 생각하셔야 되고. 일단,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뭔 말이야?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됐어요? 내리고 화살표 반대로 쓰면 헷갈리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문제 딱 읽고 이렇게 좀 쓰는 거 연습 좀 하시고 일단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로 가면 되는데 안 되지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거 이해 가한가 한마디로 필요 충분 조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집합 간의 포화관계 아, P가 Q P 언자 언자 이렇게 돼.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해보자. 됐어요? 그 수학적인 느낌으로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로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나왔으면 해석해라. 이해가 한 건 S 플러스 3이라는 게 절대값이야. 절대값 플러스 진리집합 즉 해를 구하는 느낌으로 봅시다. 해를 구하는 느낌은 플러스 마이너스이지. X 플러스 3이 플러스 마이너스 2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빼기 3이 돼. 그럼 x는 어떻게 돼? 마 1 또는 마 5가 되는 거야. 얘가 마 5구나. 얘가 얘 거야. 기억이 얘 거야. 기억이 P는? Q 한번 뭐 Q는 뭐야? 마 1이지. 그럼 생각해. 보따리. 기억이 P 보따리가 커. P 보따리가 커. P 보따리가 커. 그럼 어디가 어디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되지.
맞냐 안 맞냐? 그럼 Q가 P에 속해야 돼. Q가 P에 속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판단을 하세요. 이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말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알겠죠? 그다음 니은도 보도록 합시다. 분석을 해라. 하나하나 귀찮아하면 안 된다. 절대값 부정식 까먹은 거 아니죠? 그죠? 고연도 아닌 것들이 벌써 모두 까먹으면 안 되지. 1 마이드죠. 맞냐 안 맞냐. 그 다음 X는 1보다 그, 생각 잘해라. 선생님 여기 뭐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큰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부동무가 나왔지? 부동무가 여기 오는 친구 직선 그려 머릿속으로. 누가 더 커? 큐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반대로는 가면 못 가. 반대로는 못 가지면 되는데. 됐냐? 그러면 얘는 뭐야? P이면 Q이다. 돼, 안 돼? 되죠. P이면 Q이다. Q이면 아, 아. Q이면 답은 안 되지. Q이면 P이다 찾는 거지. 미안해. P이면 Q이다가 되지. 네. 그 다음. X제곱하고 Y제곱하고 이렇게 놓고 봤어. 이런 것 등을 해석하기가 힘든 거야. 이런 건 논리구조로 봐야지. X제곱이랑 Y제곱이랑 이렇게 놓고 봤더니 XY가 실수인데 뭔가를 제곱했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X제곱이 더 크대. Y제곱보다. 됐어 됐어 됐어?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X제곱이 더 크다야. X제곱이 더 크다. X의 절대값과 Y 절대값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X랑 Y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X가 Y가 더 크다? 그건 아니지. Y가 1이고, 아니, X가 1이고, Y가 마사면 어떡하냐. 반대로 얘기했지, 지금. X가 마사고, Y가 1이면 어떡하냐. 그럼 Y가 더 크잖아. 제곱한 건 X가 더 크. 네, 네. X가 마 1이고, Y가 마사, 마사. X가 예를 들면 마사, Y가 1이면 X하고 Y하고 비교해보면 Y가 더 크지만 네. X의 제곱과 X의 Y의 제곱은 어떻게? X제곱 얘가 더 크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 하나. 이해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어? 말이 돼야 돼 라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X가 Y랑 둘 다 양수인데 X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냐 안 맞냐? 말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X제곱이 Y제곱보다 더 크대. 그러면 X랑 Y랑 0이랑 X랑 Y랑 무조건 양수고 X가 Y보다 더 크대. 맞아 안 맞냐? 얘가 얘한테 포함돼.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잘 생각해봐. 얘 x하고 y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 이거 성립해야 해. 네, 해요. 성립하지. q는 p이다 성립하죠. 네. p면 q이다 성립하냐 이거야. 이거 보따리 한번 생각해봐. X가 Y보다 더 크다? 이것도 있지만 아까 내가 갈래를 들어서 보이는 것도 있지. 네. X가 Y보다 더 큰 경우에서도 절대값 씌워줬을 때 맞냐 안 맞냐? 네. 그러면 이 보따리에는 이 보따리도 있는 거지. 여기 이 내용물도 있는 거지. 네. 얘는 이 내용물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성립하는 거야. 네. 누가 보따리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아. 페이지팝을 구한다는 느낌. 이해가 안 돼. 이게 안 맞는데. 형이 많아져. 뭐가 되는 거야? Q이면? Q이다. 이해 갔어? 됐어?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야. 3번이야? 응. 됐니? 됐어요? 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그 해집합 논리구조로 따져서 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있긴 한데 해집합의 느낌을 찾으세요. 뭐 보따리 비교하는 느낌.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 몇 번? 64? 65요. 전체 집합 U에 대한 진리 집합, PQR의 진리 집합 각각, 라지 플라지 Q, 라지 F. 세 집합의 포함 관계를 그린 것 같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
피는 아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해석이 잘 안 되면 피는 아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주어가 피야? 충분 조건이야? 화살표 쏘아봐. 맞아. 쏘는 새끼죠? 쏴요. 그죠? 쏘는 새끼죠? 그럼 피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얼로 가요. 피면 아리다지? 맞냐 안 맞냐? 그럼 이렇게 쓰면 진리집 밖까지 포함한 게 어느 정도 판단 되지? 피면 아리다. 맞아 안 맞아? 안 되죠. 안 되잖아. 되는 것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모든 피가 모든 안에 속하냐고. 그건 아니잖아. 어, 땡이죠. 그렇게 따지고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P면 Q이다지. P면 Q이다? 미친놈이죠. 됐어요? Q는 아리기 위한 피로 충분 조건이다. Q랑 나달. 미쳤어. Q랑 낫 아리랑 얘 가냐 안 가냐. 어떨 땐 명제 조건으로, 어떨 때는 바로 진리집합관의 포함 관계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편리한 쪽으로. Q랑 나달이랑 같대. 같아? 안 되는 거야. 4번. R은 낮 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R이 받는 거지. R이 받는 거야. 뭐해? 낮 Q에. 됐어요? Q의 여집합. 이 R에 들어가?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낮 Q면 낮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낮 P에서 쏴가지고 낮 Q가 쳐맞아갖고 피가 철철철철 흘리는 거고, 우리는 대우진명을 배웠기 때문에 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뭐야? Q이면? P이다. 얘를 판단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써먹는 거야. 유지트가 화가 못하는 걱정이. Q가 피에 들어가는 거 맞아. 맞지? 이해가? 한 몇 번? 이해갔어? 어디 하는지 알겠냐? 그 다음 또 몇 번? 60. 조건 PQRST가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스톱. Q이면 P. 맞아? 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나 이거 알파벳 헷갈리면 니들이 얘기해줘야 돼.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이면 Q이다. 맞아? 됐어요? S는 R인, 아니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S이면 아니지. 어리면 S. 아니죠. 어우, 저 비록 걸 알파벳 진짜. S, 아니면? 어리면 S. S이다. 아, 알파벳. Not R은 Not T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Not R은 지금 T. 이거지. 그럼 T이면 뭐야? 어리가. 아, 그치. 그 다음, T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이면 T다. P이면? T이다. 파란색으로 쓴 것들만 어떻게 돼야 돼? 단단 묶어 써보면 되겠죠. 그죠? 우선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 묶어서 하면 어떻게 돼? P, Q,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어, 근데 R이면 또 뭐야? S. S. 그럼 T이면 또 뭐야? R이야. 됐어요? 그럼 P이면 또 뭐야? T예요. T네? 어머 세상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순환하는지 감이 와? T, R, Q, P. 여기까지가 순환해. S는 순환해. 아니. 생각이 지금 어떤 느낌으로 들어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어야 돼. T이면 R이다. 됐어요? R이면 Q이다. Q이면 뭐다? P이다. P이면 T이다. 근데 R이면 뭐다? S이다. 됐어요.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그래서 이렇게 상단 높은 여러 개 나올 때는 그냥 작정하고 사각형을 그리는 게 좋아요. 원형 형식으로. 뭔 느낌인지 알아? 여기까지 이렇게 순환하지? 순환한다는 느낌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면 돼. T에서 R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반대로 갑시다. R에서 T로 갈 수 있어? 없어? T에서 R로 가는 건 이거지? R에서 T로 가는 건 이로 거지? 그럼 이것도 된다는 얘기지? 필요 충분이죠. 같은 방법으로 순환하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떨까? 그렇지. 근데 P면 S, T면 S 돼야 안 돼? T면 S 돼. 근데 S이면 T에 돼야 안 돼. S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화살표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순환마디, 얘는 순환마디란다. 순환하는 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만 순환하는 거고 S는 등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뭐였어요? P, Q, S, T 중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의 개수다. 하나, 둘, 세 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있어? 필요 충분 조건 세대라.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71번. 70번. 세 조건 P, Q, R의 진리집합. P는 얼마? 4. Q는 A 제곱 P. R은 A-1, AB. 라고 하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 R은 P이기 위한 P로 조건이다. R은 P이기 위한 P로 조건이다. P이면 R. 3단 높아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 R이면 P이고 Q이다지. 왜 틀렸어? P이면 R이니 R이면 P로. 아, 나 뭐하냐 지금. P이면 Q이다. P이면 R.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Q하고 R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는 어떤지 지금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지? 그럼 P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P는 일단 R에도 속하고 Q에도 속해야 되겠지. 많이 안 가냐. P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없어요? 만약에 P가 이딴 식으로 돼 있으면 돼야 돼. 안 되죠. 어디 들어가야 있어야만 해. 그렇지. 여기에 P가 뿅하니 있어야지. 이렇게 있어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갖다가 구하시오. 라고 내야 돼. 그러면 R하고 교집합에 뭘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 P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 뭐 둘 중에 하나가 뭐야? 4라는 얘기. 됐어요? 그럼 여기서 4, 이러질 않았지만. P에서만 일단 조사해 봅시다. A제곱이 얼마다? 경우에서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으니까 대비하셔야 돼요. A제곱, 첫 번째 경우에 A제곱이 얼마다? 4이다. 그럼 여기서 A값은 얼마? 1만 2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A가 얼마? 2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여기서 1번, 첫 번째 경우에 1번, 2번입니다.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내가 많게 네 가지, 아니 그냥 뭐 네 가지, 여섯 가지, 여덟 가지 나올 수 있겠지? 다 해야 돼. 여기는 어떻게? A는 마이너스 2. 그렇게 2 나온다고 해서 끝나지 마요. 됐어요? 어, Q집합은 어떻게 나? 얘가 2면, 여기 4지. 4, B죠. 그 다음 R은? 4. 2 넣어봐. 아, 예. 2 넣으면 어떻게? 1이죠. 2B지. 얘가 한 거야. 그럼 2B가 뭐라는 거야? 4여야 된다는 얘기지. Q집합 4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B값은 얼마 나와? 얘가 4여야 되니까 B값은 2가 나오겠지. 얘가 한 거야. 얘가 4. 그다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면 Q집합은 어떻게 나? 4. 4.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 그 다음에 R인 경우에서 B가 마이야? 마, 3, 마, 2, B가 나. 얘가 뭐 나와야 돼? 4. 4 나와야 되니까 B값은 나나? 마이너스 4.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게 첫 번째 경우 끝난 거야, 이게. 됐어? 두 번째 경우 봅시다. 두 번째 경우. 그 다음 어떤 경우? 얘가 4인 경우? B가 4인 경우? 그럼 B가 얼마? 4. 4를. B가 4라고 해서 넣어봐야죠. Q. A제곱. A제곱. 그 다음 4. 그 다음 R은? A가 1. A와 1. 그 다음에 얼마? B가 4였으니까 4. A가 나왔겠지. 여기까지 약한 거. 여기 됐어요?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가 4여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A마이드 4이면? A는 5가 나와버린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A가 4이면 A가 1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겠지. 경우에서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럼 B가 4일 때 어떤 경우가 있어? A가 5는 5거나 5,4와 그 다음에 1,4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됐어요? 네. 요즘 이해가? 경우가 됐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그렇지. 끝났네, 이제. 어차피 네 가지네. 어, 그러면 찾은 것.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응자. 다음 얼마? 0. 4. 응? 아, 4. 4. 그 다음 얼마? 마사. 마사. 그 다음 얼마? 9. 다음 얼마? 5. 최대값 얼마? 5. 많이 하게? 네. 어. 이해가 안 가. 맞아?
됐어? 형은 됐어? 네. 어. 뭐 이렇게 경우에도 나눠서 해석해. 수술명령이 막 쪼개지. 그지? 응. 식수는 거 자꾸 연습하시고. 그 다음 몇 번? 21. 두 실수 AP에 대해서 조건 PQR이 있는 거죠. P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0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 놓고 생각해 봤을 때 P의 조건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차 더했더니 0 나왔거든.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 A, B, 0. A랑 B랑 둘 다? 정확하게 얘기해. A, B, 0은 그딴 게 아니라 A는 0, 2고 B도 0. 네, 그렇지. 배웠잖아.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A는 0 또는 B는 0이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절대값 쉬운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둘이 돼서 0 나오는 거야.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A당 0, C표 2고 B도 뭐다? 0이다. 즉 P의 진리지표 찾아낸다. 이해가 안 가. 됐어요? 그 다음 요 Q의 내용들 한번 살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요 너무나도 쉬운 거지만 A마 B에 대한 전체적으로는 0이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어야 되지. 얘는 무슨 뜻이야? 진리지표리 A랑 B랑 같다 이거지. 같아 이거 나오잖아. 그 다음 여기 내용을 또 살펴보면 절대값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랑 같다라고 나왔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기억나나 모르겠나가 아니라 아직 고1이 아니지. 니들은 참 기억나야지. 지금. 안 돼. 이게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풀어? A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공식으로 안 풀면 이게 개고생한다. 공식으로 풀 건 공식으로 풀어. 알겠죠? 스타트. 자 봅시다. A 플러스 B가 얼마 나온다? A 마비가 나온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어떤 경우? A 플러스 B는 얼마? A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온다.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BA 넘어가 버리니까 사라지네. A값 얼마? 0. A값 0. 됐나요? 됐어요? 네. 그 다음 여기서는? B는 0. B가 0이지. 그 절대값 풀었지. 절대값 풀었지. 절대값은 어떤 느낌이야? 절대값 A가 4래. 그럼 A값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얘기해? 아니면 둘 다 공통적인 거 얘기한 거야? 둘 다 얘기한 거지. 또는냐 이거야? 또는. 교양 합의야? 어, 오케이! 부탁부탁 나 알지. 됐어요? 네. 그럼 절대값 푼 거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해를. A는 0. 그렇지. A는 0. 또는 B는 0.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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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따리. A는 0 또는 B는 0. 저 뭐라고 그랬어? 합. A는 0. 또는 B는 0이다라는 건 합이라고 그랬고 해석상 A는 0, B는 아무수, B는 0, A는 아무수, A는 0, B도 0.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됐어요? 보따리 한번 봅시다. A랑 반드시 0이어야 되지. 네. 얘는 같아야 되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난 얘는 0, 아무수, 0, 아무수 같아야 되지. 네. Q는 P하고 Q하고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지는 않아. 같기만 하면 되잖아. 1, 1, 2, 2, 3, 4. 네. 얘 보따리는 어떻게? 둘이 같다라고만 하는 거니까 Q의 보따리는 이만큼이 있으면 그 중에 0, 0으로 같은 거와 P 하나가 여기 이만큼 0, 0으로 같은 거. 이런 느낌인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갔어? 근데 이 새끼는 어떻게? 좀 더 크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좀 더 크잖아. 그니까 Q는 어떻게 돼? 아니 이거 P는 아니 뭐야 저 씨 저 알파벳 용 나올 뻔했어. R이죠 R 이런 느낌이야. P하고 R은 알아야지. 이거 뭐 또는 누가 될까? 또는 기억하겠지. 교실만 보여. 하지 저 R이랑 Q랑 겹치는 부위가 왜 P랑 Q랑 겹치는 부위로 그렇게 돼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포함 관계를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여기 영역에 뭐가 들어가나요? 라는 느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딱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 참 이렇게 접한다? 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는 그냥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여기 영역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Q랑 R이랑 겹치는 것도 뭐밖에 없어요? P밖에 없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여기가 이해가 갔어요? 아, 이거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나? 있으려나? Q가, 아이고, 씨. Q가 이렇게 있으면,
알이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 피가 여기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이 돼요. 뭔 느낌인지 이해가? 피는 Q에 부분 여기 들어가잖아. 보따리 이거 넣고 얘 00밖에 안 되지. 근데 얘는 112334400. 아, 그렇죠. 더 넓죠. 그 P가 Q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화살표를 만들어 보면 P하고 Q. P가 Q에 네. Q지 맞지? Q 맞지? 아유, 씨. Q에 부분집합이다. 또 P는 어떻게? 아래. P는 아래 부분집합이다.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알아 Q하고 R은 뭐가 있어 없어? 그건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수학적으로 해석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맞아 맞아 맞지? 이거 잘 나온다 해? 아니 잘 나온다고 이런 규칙 규칙이야. 그 다음 나달은 나 아니 나 P는 나를 듣기 위한 P로 조건이다. 그러면 나 R이면 나 P 나 대우 조건이고 대우하면 어떻게 돼? P면? P가 R에 속하는 거 맞아, 맞아, 맞죠? 짜잔. 됐어요? Q이고 R은 무슨 뜻이야? Q이고 R은. 해석해, 해석. 이고, 이고, 이고. Q이고 R은 이렇게 해야지. 그치? 해석해야지. 배웠는데. 저 이고가 뭘로 보여야 돼? 표시법으로 보여야지. Q와 그 다음 뭐야? R의 교집합은 얘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Q하고 R하고 얘하고 얘하고 뭐가 있어? A는 0, B는 0. 그렇지. 그러니까 A는 0 또는 B는 0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지. 2차 방정식 해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다. 해석이 돼야 돼? 네. 그럼 여기서 해석은 뭐야 지금? A는 B는 0. 그렇지. A는 0. 쉼표 B는 0. 0이죠. 한국말로 해서 A는 0이고 B는 0. 0이잖아. P랑 P를 주면 맞아. 그렇죠. 짠. 이 수학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는가? 네. 됐어요. 그 다음 몇 번? 됐어요. 증명이다.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밝힌 문장. 증명. 왜냐, 왜냐면 경영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리. 그 정의 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걸 정의. 그러니까 정의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요. 뭐니? 핸드폰 좋아합니다. 번개타는 거예요. 정리라고 붙이 이런 붙여진 것들은요 대단한 것들이 대단한 것들 대단한 것들. 피타고라스의 정리, 파포스의 중산 정리, 중점 연결 정리. 그거 하나만으로 그 내용 하나만으로 다른 수학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것들을 다른 수학에 대한 정의를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것들을 정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알겠어요? 증명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대우법, 규율법 이렇게 나오는데 규율법 공부해야 돼? 저는 이게 한국말로 읽어봤자 아무 짝이 쓸모가 없어. 대우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네? 명제를 증명해가 껄끄러워. 그럼 뭘로 바꿔? 대우로 바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게 수학을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수학 시험 공부를 가르치려면 뭐라고 가르쳐야 돼? 언제 대우 수학 이거를 가르쳐야지. 뭔 말인지 언제 대우 수학? 언제 대우 증명? 모든 보다는? 어떤? 어떤? 이다보다는 아니다. 그지? 그지? 이거보다는 또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대우를 쓰는 게 좋다. 두 개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저번에 물어봤을 때 물었는데 그런 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어느 쪽을 대우해 지켜주는 게 더 나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근데 그 는 있지. 는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건 웬만하면 대우사 아니다는 부정하기 힘들다. 부정해야 돼. 증명하기가 힘들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다 라고 해서 내용도 보시면 돼요. 명제 했어요. 자, 했어요 이거? 네. 대우는 했어요. 했어요. 대전제라는 거 있으니까 해드려요. 사실 이거 써봤어? 답지 네. 보고? 네. 답지 보고 나왔는데
써봐야 돼. 다 써보고 대치랑 비교해보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뭐 안 되면 어떡해. 써봐야 돼. 답지 보고 베껴서 써야 돼. 알겠어요? 한 문장 한 세 번씩 정도는 베껴서 써봐야 이게 증명 어떻게 하는 거구나 감이 와요. 이거 시켜보면은 아주 진짜 정말 거지같이 쓰는 새끼도 많은데 안 돼.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증명하시오야. 비관 추론이 아니라 그건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증명하시오가 더 쉬워. 고등학교는 비관 추론이 더 어려워. 훨씬 어려워. 정말 어려워. 거의 대부분 뭐 2점, 2점 3점짜리로 안 나와. 대부분 5점 이상짜리. 빈칸 추론은. 규율법. 예시는 설명을 했었던 거 같은데. 윤종권은 남자다. 참여해보세요. 참여. 윤종권은 남자라는 참여대. 그 참여 명제를 진짜 참인지 아닌지 증명하고 싶대. 규율법이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 대우명제는 참거짓을 구분하라는 거랬지. 규율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참거짓을 증명하기보다는 참이라고 준 명제가 진짜 참인지를 보는 거야. 뭔 차인지 이해가? 대우명제는 참거짓을 구분하시오야. 그럴 때 쓰는 거야, 보통. 규율법은 참이라고 준 명제가 참인지를 보라는 얘기야. 정말 참인지를 보는 거야. 거짓인 명제를 주고 규율법을 쓰라고는 안 나오는 거 걱정 마요. 알겠죠? 참인 명제를 주고 그게 진짜 참인지를 확인하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규율법. 뭐냐? 윤중권은 남자다. 윤중권은 남자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진짜 저 새끼가 참인지 보자. 라고 해서 직접 증명하면 좋을 거야. 직접 증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여학생들 없죠. 다 뺏겨놓으면 되겠지. 그럼 직접 증명이 되잖아. 너 녹화하고 있잖아. 아이씨. 망튼 시간에. 아, 바꾸지. 굳이 용접으면 되죠. 윤중권은 남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다 뺏겨보면 돼. 그게 직접 증명이야. 그 직접 증명을 수학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로 공부하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과의 이해관계. 그게 직접 증명인 거야. 그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간접 증명에 몇 개 배우는 거야? 두 개를 공부하는 거야. 하나는 뭐야? 대우증명, 돌려가는 거. 그죠? 또 하나는 뭐야? 규율법. 뭔 말하는지 알아? 그럼 규율법을 볼 건데, 규율법을. 윤중권은 남자다. 참인만 밝혀라. 그 명제를 부정하는 거야. 윤중권은 뭐한다? 여자다. 라고 가정하자. 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과정을 넣는 거야. 어떤 과정을 넣는 거야? 증명하기 위한 과정. 여자 목에 타는 거야. 야! 나는 철가성 철가. 일이 발생했어. 안 좋은 일. 수학에서 모습.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돼. 저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모순. 그러면 왜 모순이 생겨났냐? 참인 명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겨났다.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즉 가정한 명제가 가정한 명제. 명제를 부정한 가정 명제가 따라와서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가 명제를 부정한 것. 명제를 부정한 명제가. 그게 가정명제죠. 가정한 명제. 그게 거짓이지. 부정한 게 가정이지. 아, 그러네요. 그 명제가 생기지. 논리구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 이게 명제가 참뜨는 거짓이 두 개가 나온 거죠. 딱 명제가 참, 거짓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가능한 거죠, 이게. 그치. 명제가 참 또는 거짓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맞아. 뭘 질문하는 건지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일단은 거기 영역에서 더 벗어나려고는 하지만 수학에서 중간에 걸친 곁다리 같은 건 없다고 봐야 돼. 다시 윤준거는 남자다. 이렇게 써줘야 돼. 명제가 뭐야? 중거리는 남자다. 됐어 안 됐어? 됐어? 이것을 뭐한다? 참인지 밝혀라. 됐어요? 가정합시다. 뭐라고 가정하자? 윤중구는 여자다. 지금 뭐한 거야? 부정한 거지. 그래서 가정명제가 명제 부정이다. 가정명제는 명제 부정명제다. 그 됐고 어쨌든 명제를 부정하자. 됐어요? 그리고 이 새끼를 갖다가 참인지 아닌지 볼 건데 그리고 여탕에 쳐넣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증명 과정이 되는 거야. 그 증명 과정을 하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
실험을 해보는 거죠. 했더니 뭐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결정 경찰서에 가고 철권동 철부덕 인생이 망쳤다. 철권동 철부덕. 그럼 뭐가 나와? 모순이 생겼어. 왜 모순이 생겼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명제가 얘에 따라 왔더니만 모순이 생겼지.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지. 근데 명제를 부정했던 명제였지. 얘가 거짓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서술 부분은 뭐라고 쓰는 거야? 가정한 명제가 가정 명제가 거짓이므로 부정한 거니까 그건 쓸 필요 없고 가정 명제가 거짓이므로 주어진 본 명제는 참이다. 물리구조는 이겁니다. 이게 규율법이에요. 몇 번 하다 보면 강화. 일단 뭐부터 해? 기계적인 느낌에. 명제 이 새끼부터 뭐해? 부정. 부정. 그리고 증명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걸 순간 있을 거야, 증명이. 그럼 거기서 멈춰. 그리고 뭐라고 써? 모순. 그리고 뭐라고 써? 가정명제가 거짓. 따라서 참명제가. 아이고, 명제는 참. 끝. 봅시다. 이제 문제 파악부터 하시오. 규율법을 하라고 해, 문제에서. 규율법을 이용해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3은 유리수 아니다, 맞지? 루트 3은 유리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여 명제를 준다니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참여 명제를 줘. 그럼 이 새끼가 참여야. 그걸 규율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해. 여기까지 강한가? 그래서, 그럼 이 새끼가 참여이라면, 머릿속의 구조는 규율법을 써야 돼. 이게 명제인데. 그리고 이 새끼가 참이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참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명제가 참이려면 부정한 명제는 뭐가 돼야 돼? 단순화 시켜줄 거야, 내가 이렇게? 거짓이 돼야 돼.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얘기하는 거야?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명제가 거짓임을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 잘 가르친 것 같아. 됐어? 이해가? 무게를 격하게 끄덕이는 거 보니까 따라왔어. 그럼 부정부터 해야 되겠지? 가정합시다. 됐어요? 루트 3은 뭐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명제를 부정한 거야? 지금부터는 이 명제가 지금 가정명제지. 부정한 명제죠? 그 부정한 명제가 어떻게 돼야 돼? 이 새끼가 거짓임을 밝힐 거야? 얘가?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이 바로 뭐가 된다? 서술명이 들어. 여기까지 가면 가정면제 쓰는 것까지 그 여기서 증명하는 내용들은 아이디어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걸 보고 베끼는 거야. 이걸 보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놨다 써먹는 거야. 이걸 니들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아직은 안 돼. 여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해요. 뭔지 알겠어요? 수업 공부하는 느낌으로 너희들이 창의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나중에 일단 익숙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 창의성을 말해. 규율법은요, 서술형에 안 배웠던 걸 내기가 굉장히 곤란해. 왜? 만에 하나라도 수학적으로 말은 되는데 내가 그 오류를 못 찾는 것도 있는 거 채점자 입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답안이 아니지만 말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것들 다 겸사겸사 다 채점하려면 귀찮아진대. 선생님도 귀찮아지잖아. 루트 3은 유리수라고 했어? 됐어요? 루트 3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A분의 B. 여기는 M하고 N 나왔는데 M하고 N 합시다. 그럼 답지를 보고 참고를 하지. N분의 N이야? 파란색 봐, 파란색. 뒤에 답지 보지 말고. 안 볼 수가 없죠. 얘가 바로 뭐야? 규제력. 규율법 씁시다. 가정한 시작. 루트사. 루트사. 유리수. 이렇게 되나? 네. 됐어요? 증명합시다. 판이 좀 좁을 수도 있다. 어? 바꾸지. 루트3을 n분의 n이라고 하고, n과 n은. 됐어요? 서로 수인 자연수인 왜요? 어, 그 왜요를 공부하는 거야. 야, 봐봐.
유리수라고 하는 건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유리수가 뭐야? 라고 하면 분수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중3 때까지 뭐라고 대답하면 돼? 영양이 정수근에 정수형태 꼴로 쓸 수 있는. 됐어요? 이게 고등학교식 표현의 유리수예요. M과 N은 어떻게 서로 사이? 정수 혹은 자연수. 뭔 말하는 지에 강. 여기까지 서로서라는 거 기억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서로서라는 거 기억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 수 자체가 기억분수라는 얘기죠. 서로서가 뭐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 서로서인 자연수로다가 N분의 N을 쓰면 이 수 자체가 무슨 숫자야? 기억분수. 네. 질문이 좀 이상했나? 뭐 아무튼 지간에 M과 N은 뭐다? 서로서인 자연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기억분수다. 그치? 이러면 정리가 되나? 네. M을 곱해.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아, 네. 아니 뭐 제곱해서 곱해도 돼. 아 뭐 제곱해서 곱해도 3은 얼마? 3은 M제곱 분의 N제곱. 그 다음에 연변에 N제곱 곱해서 3 M제곱은 N제곱. 여기까지 이해가 한가? 네. 이해갔어? 3N제곱이래. M 자연수인데. 자연수 제곱해봤자 뭐나? 자연수 아니야? 그럼 여기서 N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 3N제곱이지. 그럼 3 곱하기 이거지. 3 곱하기 자연수라는 얘기잖아. N제곱은 뭐야? 아, 3의 네. 배수거든. 이렇다면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어떨까? N도 아, 네. 3의 배수가 나오겠지. 엔제곱이 3의 배수면 엔도 3. 고개를 끄덕이는데 왜 고개를 끄덕이실까? 이거 알아? 근데 엔제곱이 3이면요? 그럼 엔은 루트 3이면 자연스럽다. 아 알아? 아 모르잖아. 고개를 어디서 끄덕여. 이거 따로 증명합니다. 원래 내가 이거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이거는 엔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거 생각은 아주 좋은데 생각을 한번 해봐.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그랬으니까 n제곱이 3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없을까? 그쵸. 없지. 아. n이 자연수인데. 아, 아, 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뭔 말하는지. 제곱풀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네. 무슨 말하는지 가만 봐. 네. 제곱풀면 루트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맞냐 안 맞냐. 근데 n이 자연수라며 지금. 아 그럼 여기에 자연수라 했잖아. 그럼 얘가 3만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들어가지. 9가 들어가야지. 아. 그래야 나오잖아. 뭔 말하면 이제 가능가. 간단하게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럼 9가 나오고 뭔가의 제곱수가 나와야 되지. 당연히 루트 벗기려면. 아, 그럼 이 새끼는 루트 10, 얘도 그냥 제곱수니까 뭔가의 제곱수, A의 제곱이면 A도 나오고 9는 뭘로 나올까? 3으로 나와야지. 아. 그러니까 N도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역으로 계산하면 N이 3의 배수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N이 3의 배수면 아니 N 제곱은 뭐야? 9K 제곱이니까 N 제곱도 3의 배수죠. 아유 생각 잘해라. 내가 지금 이거 했니? 반대 같다? 이게 명제를 공부했는데 이게 된다고? 이게 되니? 윤중골이면 남자다. 맞아 안 맞아? 네. 윤중골은 남자다. 남자는 윤중골이야. 돼 안 돼? 언제쯤 얘기를 하나?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 없어? 네. 없어. 근데 되긴 돼. 단 조건이 보여야 돼. K가 자연수. N이 자연수. K도 자연수에 되지만 N이 자연수. N제곱이 3 곱한 N제곱이 3일 수도 있잖아. 15일 수도 있고. 그럼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지. 어? N이 3에 비해서 아니잖아요. 무슨 조건을 안 따라간 거야? 자연수. N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N제곱도 뭐 나와? 자연수. 그렇지. N제곱도 자연수에 되잖아. 그러면 N제곱이 n제곱이 자연수인데 n이 자연수면 n제곱도 자연수인데 뭔 말하는지 이해 가는가? 이해 갔어? 네. 당연하잖아. n이 자연수면 n제곱도 자연수잖아.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적어도 3은 안 되지. 9부터 들어가겠지. 네. 이해 가는가? 그래서 이건 따로 증명이 돼야 돼. 어디 고개를 끄덕여 이 새끼들이.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그냥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여기서 질문 나와야 되는 거야. 반대로는 가지마. n이 3의 배수면 n제곱도 3의 배수 맞아. 이거 증명할 수 있어 그거야.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의 3의 배수 이거 증명하기 힘들어지네. 그래서 외우는 거야. 여기 부분은 그럼 그냥 여기에서요 10을 저한테 해놔서 해도 상관없어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적는 거야. 요거 이렇게 나오면 요 문제가 딱 서술형의 빈칸 채우기로 나와. 그럼 이거 나와 빈칸 채우기. 증명은 안 해도 돼요 그거? 여기 증명 안 해도 된다고.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아.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걸?
방법. 근데 막 이렇게 써서 얘기해 주진 않을 거야. 뒷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봅시다.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어떻게? 3의 배수다. 뭐 때문에 가능한 거야?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는 써줄게.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이거 안 써도 돼. 초록색 부분은 이거 아래 문제인데. 그럴 만한 것 같은 거. 우선 일단 여기까지 가한다. 그럼 n이 3의 배수니까 n을 뭐라고 쓸 수 있어? k. 3? 네. k는 썼어? k는 안 썼냐? 안 썼어요. 어, 안 썼네. 3? 뭐라고 써? k. 3k. 여기까지. 미안해. 여기까지 가한다. 그럼 시험 넣어. 그럼 어떻게 써요? 잠깐만. 네. 3n제곱은 9, k제곱 이렇게 넣어. 네. 3으로 나눠주면 네. m제곱을 3k. 어? m제곱이 무슨 뜻이야? 3의 배수지. 그러면 m도 뭐야? 맞냐 안 맞냐?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오 그럼 이상하네. 자꾸 n은 3k 이거 안 써도 된다. 네. 설명하려고 내가 쓰는 거야. m은 그러면 3n이라는 얘기인데 맞냐 안 맞냐? 네. 그러면 m분의 n이라고 쓴 건 맞아 안 맞아? 3L분의 3K가 되는데 어? 서로도가 아니야. M과 N은 서로서가 아니지. 맞아 안 맞아? 맞아. 혹은 서로서가 아니다 라고 하든가 M과 N은 서로서라고 둔 가정의 모순되는 이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분명히 서로서라고 놓고서 시작했는데 지금 서로서가 아닌 게 나왔거든. 이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가정이 부딪히는 거야. 가정과 다른 결론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그래서 M과 N은 서로서가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뭐야? 모순이 되므로 주어진 명제는 어떻게 된다? 주어진 명제는 가정 명제가 아니라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거 바로 이렇게 써주면은 가정한 명제가 뭐야? 가정한 명제가 거짓이 뭐야? 이해가 안 가?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짜잔. 됐어, 안 됐어. 여기 부분이 바로 뭐가 될까? 이게 결론이 들어가는 거야. 결명? 결론. 가정, 증명, 결론.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증명 과정은 저런 식으로 진행돼요. 보통이 뭐지? 저걸 N은 3K에서요. 어? K는 자연수라고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N이 자연수. N, 안 썼다. K는 네, 여기 책에서요. K는 정수로 놓으라고 했는데 정수면 음수도 되니까 안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가 자연수 되는 거 맞아? 네, 서로서인 자연수 해놓고 근데 K는 서로서인 자연수로 해놨어? 네, 근데 여기에서 N은 아, N과 N이 서로서인 자연수라고 나왔고. 네. 잠깐만, 우선 일단 이해 가한다. 주어진 건 n 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음수 들어가도 양수다. 아... 그걸 얘기한 거 같아. 내가 볼 때. 여기서 K는 자연수 이렇게 나왔거든. 됐어요? 쓰는 거 자꾸 벗겨. 벗겨서 써야 돼. 벗겨서 써봐. 벗겨서 써야 돼. 벗겨서 써봐. 벗겨서 써야 돼. 벗겨서 써야 돼. 벗겨서 써봐. 꼭 벗겨서 써봐. 내가 답지고 벗기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 답지고 벗겨서. 몇 번? 세 번 정도. 귀찮더라도 세 번 정도. 요때 잡아놓지 않으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귀찮아. 알겠는가? 꼭 그렇게 해서 해봅시다. 밑에 건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는지 봅시다. 다음 명제가 참이면 규리법을 이용해 증명하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애들이 루트 씌워진 적에 나왔으니까 또 저걸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하고. 맞지? 그러면 2- 루트 3을 우리 배웠던 관성이 있으니까 n분의 n으로 놓고 n과 n을 서로서의 자연수에 루트 3은 무리수예요. 루트 3은 무리수잖아. 맞아 안 맞아? 루트 3이 무리수. 루트 3이 유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E-64. 루트3이 일반적으로 뭐야? 지금 무리수인 상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증명하라는 거야? E-루트3. 즉, 유리수 빼기? 그렇지. 유리수에서, E라는 유리수에서 루트3이라는 무리수를 뺐더니만, 뭐야? 유리수가 아니래. 이걸 참을 증명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그러면 증명 한번 해봅시다. 규리법을 이용해서 E-루트3은 뭐이다? 유리수이다. 유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예, 가운데. 여기서 E는 뭐야? 유리수죠. 됐어? 그 다음 유리수에서 어떤 수를 빼서, 어떤 수를 더해서, 혹은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이런 게 생긴다고.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이런 게 생겨. 그러니까 답지 보고 자꾸 뱉기라. 뭔 말이냐? 뒤집어 보는 거. 답지 있냐? 답지는 거. 자, 이거 보자. 난 루트 3이 유리. 루트 3은 유리수 아니야. 지금 무리수야, 그냥. 그냥 무리수를 하여서 끝난 거 아니야? 어? 루트 3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무리수에서 무리수를 빼면 무리수. 그러니까 그 빼면. 빼면 왜? 왜 아, 빼는 걸 증명 못 하는 거야? 어, 왜 그거냐? 그거를 지금 증명하는 게 뭐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네. 봐봐. E-루트3은 유리수이다. E는 유리수지. 네. 그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네. 됐어? 그러면 E-루트3에서 E를 빼는 거네. 이해가 안 가. 유리수에서 유리수 뺄 거지. 는 유리수 빼기. 유리수 빼기 뭐가 돼? 어? E-루트3이 유리수 아니야? E-루트3이 유리수잖아. E-루트3은 유리수라고 유리수로 가정을 하고 한 그걸 모순되게 지금 증명하고 그 가정 여기까지 가는 거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리수랑 빼면 유리수 나오지. 네네. 그럼 당연한 거지. 그걸 어떻게 답지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답지대로 써줄게. 정비한 E-루트3. 루트3을 묶어. 얘가 아, 얼마 나와? 루트3이 나오지. 이것이 유리수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유리수에서 유리수 뺀 게 유리수임으로. 유리수이다. 유리수이다. 됐어요? 근데 루트3은 유리수가 아님으로. 가정이 뭐 한다? 그냥 모순된다 이렇게 써있네. 모순이다. 뭔 말하는지 가. 따라서 E-루트3은 뭐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 숙제 안 갖고 오고 숙제 너희 15개 시켰으니까 너 그 40문제 너 답지 갖고 와서 생각하라고 없어졌냐 임마? 안 갖고 왔구만 40문제 갖고 와서 안 갖고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갖고 와야 채점을 할 거 아니야 시험지도 안 갖고 왔구만 아 뭐 시켜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능가? 그 다음 밑에 거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거 나왔네. 이거 2번에서 한번 증명하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여기까지 됐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데 여기서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게 세상에 있는 자연수를요 제곱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졸라 다양하게. 3의 배수다? 3의 배수가? 아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 있는 자연수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 1 또는 2밖에 없죠. 이거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0. 이거 나머지 얼마라는 거야? 1이지. 나머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죠. 걔는 자연수. 얘가 한 거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n의 배수가 3의, n이 3의 배수 아니라 그랬지. 네. 여기서 첫 번째 어떤 경우? n은 어떻게? 3k-2 또는 뭐야? 3k-1이라고 가자. k는 뭐야? 자연수. 이렇게 들어가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뭔 말 하는지 이해가? 그렇게 놓고서 n제곱, n이 3k일 때 첫 번째. n이 3k-2일 때 n제곱은 어떻게? 9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 그럼 n제곱은 3,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그럼 3의 배수에다가 어떻게? 1을 더한 값이니까 n제곱이 3의 배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 다음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증명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 똑같이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뭐 묶여. 끝으로 하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됐어요? 그 n제곱이라는 건 3의 배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과정의 모순이죠. 이게 과정이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 3의 배수 2다. 2다. 아니다가 잘못됐으니까 2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얘는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지금 묶기를 법씁시다. 실수 AB에 대하여 이거 써줘야 되고 되면 대전제 부정합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다 이면 맞냐 안 맞냐? 됐어요? 부정하는 거잖아. A는 0이 아니다? 0. 또는 B도 0이? 0이 아니다. 이건 이제 규율법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갔어? 안 갔어? 네. 잠깐만 잠깐만.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결론은 부정이잖아?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N은 0이고 B는 0이다.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대전제가 여기까지네. 결론에 대한 부정. 이건 부정하면 안 되네. 큰일 났거든요. 결론에 대한 부정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유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결론에 대한 부정 여기만 부정하고 외투고 결론에 대한 부정만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대전제라고 봐야지. 이해가 갔어? 됐어요? 어 이건 큰일 날 뻔했다. 해봅시다.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어떤 경우? 이거 어떤 경우가 있어? 이건 어떤 뜻이야?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0이다. 아, 그렇죠. A는 0이다. B가 0이 아니다. A도 0도 아니고 B도 0도 아니다.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A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 있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A는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A가 0이 아니고 B 0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지. 얘 가냐 안 가냐? 안 돌려야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라고 얘기한다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뭐야? 0이 아니게 되지. 맞아 맞아. 뭐가 생겼어? 무슨 과정이 무슨 생겼죠? 그다음 A는 0이고 B다 0이 아니. 얘도 어떻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이 아니게 되고. 이것도 모순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뭐야? 0이 아니게 되니까 얘도 뭐야? 모순이 되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그 결론에 대한 부정을 때렸더니만 그 모든 경우에서 세 가지가 전부 다 모순 생겼죠. 그러면 이 명제 자체가 참여거지죠. 아, 명. 얘 명제 이 자체가 거지. 얘는 거지. 그럼 얘는 참여거지죠. 이해가? 이해가? 내가 말을 아까 좀 처음에 잘못한 것 같은데 그 귀류법에 대한 그 부정을 때릴 때는 명제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결론의 부정이야. 그러니까 가정하고 결론하고 딱 이거 지금 그냥 나눠서 공부해야 돼. 가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둘째 3은까지야. 결론 유리수가 아니야. 얘가 유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가 결론이야. 네. 여기 결론에 대한 부정하면 돼. 여기도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의 3의 배수이면 여기까지가 뭐야? 가정이지. 여기까지 가정이라고 봐야 돼? 결론에 대한 부정?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도 3의 배수가 아니다가 아니라고. 명제 전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야? 결론에 대한 부정이야? 우리 몇 시에 끝나? 1시야? 1시. 1시 끝나? 네. 절대 부정식은? 다음 시간.